아저씨! 아저씨 택배 아저씨! 저, 아저씨! 아저씨 택배! 아저씨! 택배 아저씨! 저 집 상자 좀 주고 밀어주세요! 아저씨! 이봐요! 이경준 씨 어디 있습니까? 누구세요? 이경준 씨? 네. 당신 전속 강금 혐의로 체포합니다. 강금이라뇨 누가요? 서로 가서 얘기합시다. 야!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목에 채우라 했다 이거예요? 피해자가 한 게 아니고? 아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요? 아니 보복이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거면 안심하세요. 여기 증거도 확실하고 바로 구속할 수 있어요. 아니라니까요! 제가요 술을 끊으려고 마시기 싫어서 묶어달라고 했어요. 정말이에요! 아니 아니에요! 뭔가 오해가 있는 거라니까요! 아니 정말! 제가 언제 집사람 감금했다고 이럽니까? 오해예요 오해! 여보!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미안해. 아 이거 빨리 풀어요! 아니 내가 내 목에 채워달라고 했다는데 왜 내 말을 안 믿어요? 아 내가 했다고요 내가요! 내가요! 회사에 소문이 쫙 나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. 이건 무슨 스펙타클 영화도 아니고 이 사람이랑 살다 심장병만 생긴다니까요. 오늘은 술 마시고 무슨 사고를 치나 불안해서 심장이 두근반세근반이에요. 진짜 상상 그 이상이라니까요.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지 그러셨어요. 하고 싶었죠. 근데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눈물 짜니까. 여자의 무기가 눈물이잖아요. 내가 술 마시는 거 모르고 결혼했어? 다 알면서 했잖아. 난 당신이 날 이해해주는 줄 알았어. 적당한 음주야 좋죠. 그러나 지나치게 마시고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건 좋지 않잖아요. 게다가 건강에도 해롭고요. 제 말이 그 말입니다. 들었지?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오죽하면 그랬겠어. 진짜 돈 살기 싫으니까 제발 이혼 좀 하자. 무슨 일이 있었나요? 경찰서 다녀온 뒤로 자기도 놀랬는지 술 끊겠다는 각서도 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. 한동안 아주 얌전하더라고요. 오랜만이야. 그래 기집애야. 연락 좀 하고 지내지 뭐니? 미안. 근데 어디가? 기분 꿀꿀하다며. 날도 좋은데 바람도 쐬고 몸보신도 좀 하자고. 뜨뜻할 때 얼른 드세요. 아주 신선합니다. 이게 뭐야? 오면서 뭐 봤니? 사슴? 사슴피? 아우 야, 이걸 어떻게 마셔? 아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요. 이 한약명으로 녹혈이라고 해서 기가